오늘 사실은 제가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꽂혀가지고 그걸 사실은 꽂혔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몰라서 그걸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기존에 잠깐 좀 살펴봤었던 메타마스크 관련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 한 번쯤 그냥 다시 살펴보는 간단한 리뷰 자리 정도로 오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토큰 이코노미 관련된 스터디는,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키워드 주제는 메타마스크인데요. 메타마스크는, 다들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 월렛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일종의 킬러 앱으로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그냥 UI적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면은 유사한 서비스들을 설계하거나 유사한 비즈니스를 설계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길지는 않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는 2016년부터 아마 소프트웨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도 뭐 ICO를 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기는 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디파이 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들이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웹3 생태계에서 월렛이라는 얘기를 할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은행에서 거래소에 돈을 송금을 한 다음에 이러한 거를 이제 기존 거래소에서 있는 것들을 웹3 생태계에서 활용을 할때 메타마스크가 중간 가교가 돼가지고 송금 그리고 앱들과의 연동까지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 중심축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플로우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웹2와 웹3를 비교하는 아티클 등등에서도 이제 원래 카테고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다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는 서적에서 갖고 온 웹2와 웹3의 아키텍처 비교입니다. 웹2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이겠죠. 서버에서는 이제 웹2 기반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들인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각각의 사업자들이 자기들만의 서버에서 방어를 하고 이러한 신원 증명의 방법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도의 일치 불일치로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웹3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웹3는 퍼블릭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빗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산 레저 기반의 서버들이 백본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토큰을 분배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서버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뭐 토큰 값이나 이런 불일치 여부 등으로 단순하게 인증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웹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라고만 정의가 됐지만, 네.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서 월렛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월렛 자체가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중간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예전에는 웹2에서는 인증을 하는 영역들이 각각의 서버에 존재를 하게 됐었는데, 웹3에서는 클라이언트 영역에 이 지갑이 인증 역할을 대신하고, 인증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이 전체 P2P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혹은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웹2와 웹3의 가장 큰 아키텍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웹2와 웹3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자기 증명, 뭐 인식, 식별의 관점에서 아날로그 방식, 웹2 방식, 웹3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인증을 할때 바로 이 중심축, 프라이빗키 자체는 이제 발급이 된 거에 대해서 원래 지갑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인증,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뭐 지갑 소프트웨어가 관리하는 프라이빗 키가 인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갑이 클라이언트의 역할, 인증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2에서는 각각의 서버 중심에 있었던 이런 인증 방식들, 이메일 주소 같은 이런 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클라이언트에 있는 지갑에 의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식별 인증 수단의 현재 기반이 이제 월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은 이제 식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웹 3.0이라는 이름의 최근에 회자되는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아키텍처가 아니라 스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 3.0이 뭐 메타버스다, 뭐 토큰이다, 다오다,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웹3라는 키워드의 책들이 벌써 상반기에만 국내에 뭐한 네다섯 권 정도가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책들에서는 대부분 좀, 약간 복잡한 아키텍처나 뭐 스택 이런 것보다는 응용 관점, 비즈니스적인 응용 관점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 기존, 이, 이 책은 몇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이 공간 앱이라는 책에서는 조금은 더, 아키텍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한번 웹3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최초의, 요거는,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평점도 우리나라에서는 읽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 아예 서평 자체가 없는데 번역도 무난하게 됐고 아마존 가서 서평 보시면은 괜찮은 서평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TCP/IP 기반의 이제 통신이 되는 형태의 인터넷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서버 방식에서 웹사이트 자체가 이제 중심이 되고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대체하는 웹1.0 시대가 있었고요. 이때와 웹 1.0과 웹2.0 시대에는 이게 지금 제가 한쪽에만 담아두긴 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는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 식별자는 다른 사이트 접속할 땐쓸수 없고, 특정한 웹사이트와 이 웹사이트의 인증을 수행하는 특정 서버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웹3에서는 요쯤에 지갑이 존재를 해서 본인의 하나의 식별자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하나의 나로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이제 웹 1, 그, 웹 3.0에서 이렇게 스택을 접근하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요 웹사이트, 여기가 그 코인베이스의 블로그 사이트인데, 여기에 가게 되면은 웹 3.0을, 여기서 이 책에선 인터페이스, 로직, 데이터, 프로토콜, 요렇게 레이어를 나눠놨는데, 요 블로그에서는 더 많이 이런 레이어들을 나눠가지고 웹 3.0의 스택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개발자나 인프라스트럭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세분화된 스택을 보실 때 참고할 만한 것 같은데요. 보통은 지금은 웹 3.0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단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직접 서비스 기획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할 때는 이런 전체의 다양한 레이어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메타마스크는 이 인프라 스트럭처에 접근하는 영역과 응용 계층의 중간 영역에서 위치를 해서 사용자들과 이 인프라 스트럭처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를 다들 뭐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써보신 분들에겐 익숙하지만 안 써보신 분들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UI 분석 화면을 갖고 왔어요. 이것들이 이제 뭐 메타마스크만의 화면은 아니라 지갑 혹은 뭐 D앱에서 인증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뭐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마스크가 전체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지갑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메타마스크는 지금은 모바일 앱도 되지만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으로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맨 처음 설치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갑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갑을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암호 복구문을 입력해서 갖고 오는 방식, 아니면은 뭐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는 방식 해가지고 네, 어, 뭐, 복, 어, 복구 구문을 나중 이제 선 출력된 복구 구문을 저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인증 키를 갖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아, 정확히 인증 키가 아니라 메타마스크로 들어가게 되는 암호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구 구문 등 설치 세팅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 주소로 입금을 하게 되면은 해당 자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송금 기능이죠. 생성하고 내 기본적인 내 자산들을 여러 가지를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 기반 체인에 다른 자산들을 불러오기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자산들, 뭐 USDT나 다른 자산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송금 기능입니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캡처해서 빠뜨렸는데, 우리가 D앱, DEX, 뭐 유니스왑 같은 데서 수행하는 토큰 스왑 같은 기능을 메타마스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갑, D앱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현재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갑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특정한 디파이 서비스들에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디파이 서비스는 크롬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인 메타마스크와의 연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유니스왑에 너는 들어왔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연동을 해라. 그래서 지갑 연동을 수행하게 되면은 현재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되어 있는 나의 지갑과 연동이 되게 되고, 이 지갑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유니스왑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디파이 서비스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메타마스크가 제공하는 기능과 UI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그렇다면은 메타마스크는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컨센서스, 되게 이제 큰 규모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거를 땅 파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얘네들은 돈을 벌까? 이게 이제 공짜는 아닐 거잖아요. 메타마스크도 결국 인프라에 연동이 되고, 특정한 이런 트랜잭션, 뭐 송금, 뭐, 아, 송금, 송금, 아, 요거는 자기 본인 가스피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아닐 텐데, 뭐 각종 자사 여기 나의 지갑을 생성을 하는 것들도 이제 일종의 트랜잭션이거든요. 내가 뭐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지갑을 생성한다거나 하는 이런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되고 뭐 인프라를 운용 인 어, 인프라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한 중간에 인프라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앱이
곧바로 이더리움 체인에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체인에 접속을 할수 있는 중간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인퓨라 같은 중간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그 인퓨라를 통해서 이더리움 체인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타마스크 자체도 이러한 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들을 상쇄할 만한 무언가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기만 하면은 쉽게 알 수는 없을 텐데요. 서비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파이가 아니라 디파이도 그렇고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내가 토큰을 사게 되면은 거래 수수료가 빠진 상태로 토큰을 구매를 하게 돼요. 코인이나 토큰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죄송합니다. 메타마스크도 자체적인 서비스 토큰 수합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아까 봤던 유니스왑에 접속을 해서 유니스왑에서 토큰 수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메타마스크로 수수료가 오지가 않는데 이렇게 메타마스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토큰 수합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롬 토큰에서 0.3에서 0.875%의 수수료가 이게 이제 약간 동적이긴 합니다. 이게 프롬 토큰과 투 토큰의 이 유동성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변동 수수료를 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토큰 수합이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수취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펀드, 마켓 메이커 와 같은 이런 기관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지갑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컨설팅을 포함해서 기관용 지갑에 대한 구축, 관리 전반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메타마스크의 기반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굿즈를 판매를 합니다. 이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뭐 그런 영역이기는 한데 이것도 작년에 발표했던 자료에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저 수업은 자체적으로 여기서 유동성을 제공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메타마스크와 연동된 다른 토큰 스왑 서비스 쪽에 이거를 보내가지고 스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마스크 자체가 물론 메타마스크의 거래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그런 유동성들을 바탕으로 자체 디파이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자체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자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아니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굿즈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것도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토큰 수수료 0.3에서 0.8 그리고 기관들에 대한 구축 및 컨설팅, 뭐, 서비스 제공, 굿즈 판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수익이 대충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오시거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년에 얘네가 얼마 정도 벌지. 예, 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무려 2,600억 원입니다. 한화로. 2021년 기준으로 이게 작년에 컨센서스에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기업 가치가 2022년 3월에 일단 요렇게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배포 자료에 따르면은 70억 달러 이상으로 가치라고 명시를 했고요. 4.5억 달러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이 2020년, 2021년 동안 코인장의 상승에 의해서 이때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는 뭐 특정한 뭐몇 달러 이런 기반이 아니라 요 프롬 토큰의 비율로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장의 상승에 기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2021년 기준으로 2,600억 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웹3 비즈니스를 고민을 하면서 인프라를 분석하고 다오를 할까 뭘 할까 고민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마치 그런가요? 금광 시대의 청바지처럼 이런 디파이 서비스나 웹3 기반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수많은 돈을 수취를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좀 여력이 있으면 코드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개발자가 아닌 관계로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직접 이 서비스를 찾아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글인데 한글 요약본은 있지만 원본 게시물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본 게시물은 제가 노션에 저장을 해둔 게 있어가지고 노션에 저장을 한 걸로 이거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볼 영역은 아니기는 한데 잠시만요. 첫 번째 글에서는 웹3에 대해서 글자를 좀 키울까요? 웹3에 대해서 시그널 메신저를 만든 어떤 창업자분이 웹3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 중간중간에 이 메타마스크의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디앱들은 인퓨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더리움 체인의 노드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노드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마치 이제 뭐 클라우드라고 해야 되나요? 노드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접속을 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체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마스크와 같은 지갑을 디앱에 연결하고 디앱과 지갑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앱들이 인프라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질적인 탈중앙화냐에 대해서 근원적인 퀘스천 마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메타마스크와 같은 크립토 월렛들은 이 지갑 자체가 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보관되어 있는 키의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지갑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내 지갑 자체가 실행이 된다 함은 네트워크의 노드로서도 이제 노드 혹은 하나의 피어로서도 작동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상으로는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자체적인 독립적인 네트워크로서 활용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는 지갑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서 실행되기 전에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네트워크여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서 이게 과연 크립토 지갑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 혹은 이게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얘기를 했고요. 이 외에도 이렇게 메타마스크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게시물만 읽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글에서는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디앱과 액세스하는 이런 지갑이고 이렇게 서명 키 생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이
보실 만한 내용들로 이야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좀 구체적인 이 알고리즘, 뭐키 인증 이런 것까지는 알지를 못하고 결론 부분만 봤습니다. 취약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코드의 복잡성이나 품질이 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 메타마스크 자체가 이제 기반이 돼서 이 메타마스크 프로젝트를 포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클레이튼 기반의 지갑인 카이카스 또한 메타마스크를 포크를 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장점 혹은 단점들을 관련된 프로젝트들에서는 모두 갖고 그거를 상속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발표는 캐주얼하게 일단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자료들은 몇몇 곳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충을 한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